다팡 150톤 DCY 150 운전석 내부입니다. 운전석이 있고요. 핸들. 운전대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시동 스위치고요. 요거는 항상 켜져 놔야 됩니다. 이게 켜야 여기 모니터가 불이 옵니다. 그리고 시동 껐을 때는 이 스위치를 누르고요. 먼저 시동 거는 방법은 메인 스위치거든요. 메인 스위치가 이 장비는 메인 스위치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돌리면 위로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키를 일단은 돌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화면이 부팅이 되죠. 이렇게 부팅이 되고 난 뒤에 여기에 이 시동 스위치를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을 걸고 나면 반드시 공기압 게이지인데 이 공기압이 6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거든요. 반드시 여기에 파킹 브레이크가 뒤로 젖히면 잠긴 상태고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밀면 파킹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작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프팅은 평소에는 리프팅을 지금 이 화면에서 리프팅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면 모니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리프팅 모드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강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밀면 하강하고 뒤로 젖히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일반적인 리프팅이고요. 이제 개별 리프팅. 그러니까 한쪽을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리고 적게 내릴 때는 요 스위치를 누르고 난 뒤에 여기 개별 스위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스위치를 누르고 난 뒤에 여기 리프팅 레버에 보면 오른쪽은 상승 모드입니다. 왼쪽은 하강이고. 이제 앞쪽을 올리고 싶다면 운전석 앞쪽을 올리고 싶다면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앞쪽이 올라가고 운전석 저쪽에 대각선으로 오른쪽을 올리고 싶다면 이걸 누르고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밀면 반대로 한쪽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원위치 시키고 싶다면 이걸 끄고 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퀄 리프팅이 됩니다. 플랫폼이 수평으로 됩니다. 수평. 자,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화면에 보면은 지금 리프팅 모드로 변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주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중에 주행 모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표준 모드죠. 이걸 눌러주면 화면이 바뀌었죠. 주행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하면 됩니다.